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메시아의 기도 18번째 메시아의 기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또 메시아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메시아, 마가복음에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과 그 메시아는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위대한 영웅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맞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웅과는 참 다른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런 영웅들 보면 그 영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음을 아주 초연하게 맞이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무시하면서 쓱 넘어가는, 그래서 죽음 앞에 초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마지막 독배를 마십니다. 독주를 마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악법도 법이다. 이 어마어마한 죽음 앞에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시는 그의 죽음을 의연해하면서 넘어가는 그 사상이 뭐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된 거죠. 대부분의 이런 영웅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이 찢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향해서 달려가며 장렬하게 죽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집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 그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33절, 34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대하시는 모습이 세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참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심히 놀라시며, 그 죽음 앞에 엄청 너무 놀라시는 뿐만 아니라 슬퍼하사,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이에요. 죽음 앞에서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슬픔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봅니다. 1세기에 교부 중에 한 사람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교할 때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네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신앙을 포기한다면 내가 너를 화형시키는 이 형벌을 취소하겠다 라고 그를 이렇게 타협안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갑은 당신이 나를 태울 때는 그 불은 한 시간밖에 타지 못할 거지만 내가 죽음으로 영원토록 나는 타오를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심판의 불이 타오를 것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진정한 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순교자의 모습과는 예수님이 다르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 같아요. 심히 놀라고 슬퍼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게다가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약간 우리가 보기에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제 죽게 됐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해라.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처럼 그런 것일까요? 36절에 보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 잔이 뭘까요? 이 잔이 뭘까요? 죽음의 잔, 십자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죠. 잔이 갖고 있는 의미가 성경은 또 성경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사망이 무서워서 이 사망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보면 잔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2, 3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논란과 배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여기 보면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 코웃음과 조롱, 비웃음과 조롱의 잔. 이거는 지금 사실은 예수님에게선 사탄에게 해당되어진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논란과 패망의 잔, 놀람의 잔, 패망의 잔. 이것이 단지 육체의 죽음 앞에 두렵고 사망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잔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비웃음의 잔, 조롱의 잔, 패망의 잔, 놀람의 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잔. 그 잔을 먹음으로 죽게 되어지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주님과 아버지와 분리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였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랑과 생명과 진리의 빛이 늘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한 마음이었고 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잔. 무엇이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진노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도 또 이야기합니다. 51장 22절이요.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나의 분노의 큰 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노의 큰 잔,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랑과 공의가 양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으면 십자가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별로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면 사랑으로 사랑 사랑으로 덮어진다면 굳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진노도 없어요.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데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배신으로 오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진노가 큰 거죠.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으면 배신이든 뭐든 아유 지나가는 개가 짖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태양빛보다 더 강하게 더 진실하게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을 때 거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은 동일하게 진노가 같이 가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왜 고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어떨 때는 자기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웬 여우 같은 여자가 나타나더니 내 사랑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거지만 네.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문제죠. 네. 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미운 거예요? 네.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구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증의 관계, 사랑에 대한 집착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 별로 건강하지 않은 분노지만 그게 큰 거죠.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아니었다면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건강한 건 뭐였죠? 아들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네가 이제 장성한 자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내 품에서 떠나 보내는 것이 건강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품고 계시려고요? 네. 떠난 거지만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내의 말보다 내 말을 더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으면 그런 증오와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한테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셨나 보다. 유월절로 덮은 것이 아니고 유월절로 잠시 덮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왜곡되어진 교리를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아무 심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생명책으로 말미암은 심판과 또 뭐가 있어요? 행위록으로 말미암은 심판, 두 심판이 다 있다고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다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마치 편식하듯이 내가 원하는 몇 개의 구절만 딱딱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이 진노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 무서운 얘기 말고요. 사랑 이야기해 주세요. 용서 얘기해 주세요. 왜 용서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 정의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거죠. 물론 과거에 이것으로 많은 성도를 협박하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래가면서 그 어떤 무서움으로 묶어놓으려고 했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됐던 것도 저도 알아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인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사라졌나요? 그럼 그 심판에 하나님 그게 언제 이루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완성돼요? 그 잔, 그 대적, 대적 떠오르십니까? 대적,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일곱 개의 잔을 쏟으시잖아요.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시는 것은 그 죄악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죠.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했지만 용서로 끝났나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됐죠? 그 아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죄가 용서함 받은 것과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 이제 말씀을 통해 좀 더 아시겠죠? 대가가 치루어진다 그래서 용서함을 못 받았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주님 내가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인 거예요. 심판이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에서의 심판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조금치라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죠.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 저주의 장 있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어요?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열방이 흩어졌어요. 열방이 흩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고난 가운데 했어야 되는 거죠. 이 뒷부분은 몰랐다가 저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열방을 축복해야 돼요. 모든 나라를 축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냥 이 얘기가 맞는 거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 두 개 맞는 거예요. 열방을 축복하는 것을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맞으면서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사라지진 않아요. 자꾸 협박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진노가 뚝 떨어졌으면 좋겠죠. 총 하늘에서 번개가 그냥 그 사람 머리 위에 쫙 붙어가지고 그냥 빡빡 해서 2만 볼트에 타 죽는 뭐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면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으세요? 그 왼수가 먼저 죽을까요? 내가 먼저 죽을까요? 성경은 계속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성벽 사이에 들어가 그 앞에 서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 계속 기도합니다. 35절 3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받는 그것으로부터 지나가기를 구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그의 안에 솔직한 심정이요 솔직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뭐냐면 기도란 무엇이냐면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인 거죠. 여러분 지난번 침묵에 대해서 묵상, 은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라, 침묵하라, 기도하라. 책 읽으신 분 요즘 읽기도 하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침묵하라. 왜 침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요. 내 원함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되어지는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예수님은 이 고통 앞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욕구,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뭘 죽이고 있어요? 내 원함,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올라오는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시아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기도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은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본문이 정말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로 변해요. 그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사실은 그 고통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봤고 그냥 적당히 선을 긋고 살 때에는 별로 모르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인간의 욕망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죽이기가 쉽지 않은지. 그냥 끝까지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구를 인간의 욕망을 내어 죽이고 그것을 죽이는 것에 정말 밤이 맞도록 애써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마가복음 7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 헬라적 사고에 쩔어 있는지 아시겠죠? 행함이 없어도 믿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성경적, 히브리적 사고는 그게 아니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갇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뭘로 보여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이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해되시죠? 예. 아직도 헬라식 사고를 계속 하길 원하세요? 그냥 주님, 주님, 주님을 외치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냥 주여만 외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을 왜 불러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 우리가 그냥 주님만 불러놓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야 돼요. 즉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변명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우, 나는 신학교를 안 가서 몰라요. 그러면 신학교 안 가서 모르는 사람은 다 괜찮게요? 상관없습니다. 아, 나는 우리 교단의 교리는 그게 아니어서 몰라요.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직접 여러분 다 각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우리는 대충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놓고 우겨요. 하여튼 한국 사람 우기는데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기도라면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실 때까지 나 금식하겠습니다. 40일 금식. 한국 사람 거의 이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안 되면 나 금식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초는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이요.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꿔서 강청하여 기도해갖고 금식하고 절여하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는 건 이방인의 기도라니까요. 그 이방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마음을 갖고 왜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여와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이것저것 해도 그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어요? 교회 안 나가요? 생명줄 끊어버릴래요? 이런 공갈 협박을 하냐고요. 이제 안 통한다는 거 아시죠? 아직도 그걸 협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거 한번 배웠는데 좋은 것 같아요. 밥 투정 한번 했다가 저희 아버지가 밥 먹지 마. 야, 나가. 상에서 나가.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밥투정을 못해요. 저희 아내가 이거 뭐 어때 그러면 무조건 맛있어야 얘기해야지. 혹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옛날에 이게 또 어렸을 때 이거 한 번이요.
다시는 밥 때문에 협박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돼버렸어요. 아이들이요, 너무 사랑사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요. 그걸 너무 막 끌어안아서 막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먹이다 보니까 애들이 먹는 거에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굶기세요. 웬만큼 굶겨도 안 죽어요. 농담입니다. 공의가 뭔지, 기준이 뭔지를 어렸을 때 다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이 엄마의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헷갈려요. 그 다음부터는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엄마의 기분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눈치만 발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잠깐 얘기가 곁길로 갔지만 요 패턴이 하나님께도 갈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을 때 요걸 얘기해야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도 자꾸 요 수준으로 갈라 그래요. 진짜 어린아이 수준에는 이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순종하기 싫은 내 안에 욕망들이 불끄불끄 올라오는 거죠. 결국 무엇이 이겨야 돼요? 주님의 뜻이 내 인간의 욕망을 죽임으로 이겨야 되는 마태복음 21장 31절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가 야 저기 가서 일해라 그러는데 첫째는 예 그러고 안 했고 둘째는 안 해요 그러고 갔다가 나중에 돌이키고 와서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얘기를 좀 쉽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아주 쉽게 쉽게 대답은 너무 잘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도 막 훈련도 시켰잖아요. 대답은 너무 잘하는데 첫째와 같이 대답은 잘했지만 나중에 행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행하지 막 고민스러워. 나 못해요. 막 못해요. 못해요. 그러고 갔는데 그래 내 육의 욕망을 죽이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와서 그 일을 이루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죠? 세리와 창녀들은 아,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래. 나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런데 이제 돌이켜 와가지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군요. 그리고 돌이켜 와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가고 그렇게 다시 삶을 바꾸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하였느냐.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세계 사람과 비교해 보면요. 한국 사람만큼 감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네. 감정적인 것만 툭툭 치대면 그냥 온 나라가 하나가 돼요. 네. 막 일본과 축구할 때면 온 나라가 하나 돼요. 그때는 경상도 전라도도 필요 없어요. 감정적인 거 하나만 딱 터치되면요 온 나라가 다 거절하거나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단일 민족이 갖고 있는 단점이 이런 거예요. 한 민족이다 보니까 이만 우수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야 돼요. 하나야 돼요. 가서 음식점 가서 뭘 먹을 때도 뭘 드실래요? 그러면 제일 높으신 분 시키면 다 통일 하나로 가야 돼. 이런 걸 보면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너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해야 돼요. 그냥 뭐 하나로 가야 돼 하나로. 그러다 보니
그 다른 것을 이해를 못해요. 나와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과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너무 배가 아파요. 왜요? 내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를 보고 맨날 요나 욕하지만 요나랑 제일 비슷한 게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니느웨 성이 멸망되는 것보다 자기가 이 떼악볕에 힘든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이래가면서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럼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제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가 자꾸 이제야 실상을 얘기한다라고 몇 번 얘기하지만 또다시 실상을 얘기하면 쉽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긴 쉽지만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으로 기도하긴 쉽죠. 아니 말씀 읽고 하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를. 기도 그런 거 없을 때는 기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뭐라 불러야지, 뭘 기도해야지 이게 힘들었는데 이제 말씀 갖고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다 있네. 그냥 기도 졸졸 읽고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이죠.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교회 부흥 안 돼요. 교회 부흥 안 돼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부흥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를 찾으시고 그런 관점으로 욕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번지수가 틀리셨어요. 잘못했어요. 교회 부흥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갈등하세요. 지금도 고민하시는 목사님 꽤 많아요. 1년이 넘도록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세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게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이루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권능이 나타나서 병든 자 고치고 막 예언하고 이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기름 부음이 아니고 그 기름 부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육체 욕망이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씨름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씨름이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몸소 경험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자들도 자. 야, 좀 일어나 기도해라. 그리고 또 깨워놓고 가누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 해놓고도 주님 아버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일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가 결단한.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을 다 자는 것을 보세요. 이 말씀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고민하세요. 하나님 뜻은 말씀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도 자꾸 보다 보면 말씀이 두 양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 뜻일지가 헷갈려요. 그럴 때 종종 있어요. 그냥 하나만 알 때는 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거 그냥 막 가는데, 막 알다 보면 하나님 뜻이 요 상황이 요게고 저쪽 상황은 이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떤 게 맞지? 그러면 어떤 말씀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거든요. 이럴 때 뭘 결정해야 되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난스러워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것도 있지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싫은 거거든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까 욕을 선택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의 나라, 나의 뜻, 나의 생각과 관련되어서는 하나님 뜻이 뭘까를 하려면 두 가지 말씀이 다른, 180도 다른 두 개가 딱 떠올라요. 그때 갖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걸 취할 때 어떨 때는 내가 손해봐요. 손해봐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어떤 건 나에게 이익이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돼요. 그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사고의 패턴 이야기해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건 또 다음 과제예요. 제자들이 계속 졸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중보기도 부탁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제가 보기에 베드로가 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졸았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 한국 사람처럼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하듯, 아니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계속 자요. 심어나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네. 여러분 이게 기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잖아요. 이게 아예 꽉 쩔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잘 쉽게 못 넘어와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쉽게 그렇게 살아내는 걸 잘 못해요.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마태 6장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가 다 수고하고 마지막 2%가 부족합니다.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무슨 샤머니즘적인 무술하는 차원의 기도이지 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첫 번째 훈련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 그러면 막 이렇게 못 사는 나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노예들이에요. 노예 출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않고 제대로 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이미 군대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있는 아멜렉 군대들. 이 싸움이 사실은 싸움이 될 만한 이 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럼 이걸 해서 결국은 이깁니다. 그걸 보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피곤함에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로 하여금 돌을 가져다 그 위에 앉히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한 손씩 한 손씩 들게 하는 거죠. 이걸 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모세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 손으로 그냥 이길 자다 이길 자다 여호수아야 이길 자다 막 하는데 막 이기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우 어우 좀 이긴데 막 또 지고 있어. 에이 이겨라 이겨라 막 또 5분 했는데 어우 목도 아프고 아 이겨가는데 좀 했는데 또 막 지고 있어. 쟤는 또 왜 쓰시냐 이겨라.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뒤에서 보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안을 낸 거예요. 모세가 서 있는 산의 상황에서 아마도 서만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겨라 이겨라 이러면서 막 의자에 돌을 놓고 앉혀고 그리고 이제 한 손씩 한 손씩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는 거예요. 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게 도전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를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다. 요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만 계시다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도와주세요라는 차원의 기도를 해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니까요. 내가 도저히 손이 닿지 않는 그 무엇의 영역, 운명이라든지 내 인생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의 가장 핵심은 이 땅을 다스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의 세 차원,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국가적 차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뜻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여 죄에서 떠나고 겸손하여서 기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 이 나라가 어둠의 권세로 잡혀 있어요.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요. 기도는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왜 내 개인의 필요와 개인의 소원 성취와 개인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사용하냔 말이에요. 메시아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 그 채찍맞음과 못 박힘과 창에 찔려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남자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뀝니다. 기도는 기도의 용사들, 중보자들은 다 여자가 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본문 갖고 어느 교회 가서 남전도의 헌신예배 설교 주제로 이걸 잡았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요, 힘이 남아서 분노와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남자들이 싸우는 게 많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 그랬다 그랬죠? 남자는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싸움꾼으로. 그런데 남자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숙제 못 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할 것인가. 남자들이 일하고 뭐 하는 건 오히려 너무 체질에 맞으니까 그냥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할 것인가. 그 집안에 남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정의 영적 질서가 잡혀요. 아내 된 분이요, 남자들이 기도 안 한다고 바가지 긁지 마세요. 바가지 긁어서 된 게 여태까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려는 마음이 들었다가 에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안 해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저 지난번에 이 말씀 전했는데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어디죠? 예레미야. 네, 배경. 바벨론이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로잡혀간 그 성읍.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에 징집돼서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 포로에 잡혀갔어요. 거기서 뭘 기도해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오나.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 70년 만에 바벨론 뉴스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장님, 장남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준 거죠. 네. 역사 가운데 이미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의 나라로 70년 만에 돌아올 가능성이요, 0%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0%예요. 이스라엘이 국방력이 좋아지거나 나라가 다시 세워지거나 뭐 유명한 장군이 나타나서 다시 독립을 이렇게 이럴 가능성 자체가 없는. 그런데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사로잡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그 노예로 잡혀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했더니 거꾸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들 통하고 그 나라의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세요. 우리는 꼭 우리나라 우리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걸 뛰어넘어서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곳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평안을 줄 것이고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럼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1948년이라 1850년대부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이 있어요. 독일의 수녀회요. 전 깜짝 놀랐어요. 히틀러가 그 뭐죠? 아우츠비치에서 그 600만 명을 학살하기 전부터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수녀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왜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독립돼야 된다는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1850년대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100년 전, 150년 전부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해야 된다라는, 지금은 나라가 없지만 있어져야 된다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역사들이 결과물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하루아침에 독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계속 기도해온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한 진센돌프요, 모라비안 형제단,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루어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걸 가만 놔두고 그 무기를 그냥 호독 까먹는 데만 사먹냐고요. 호독 까먹는다는 얘기 아시죠? 예, 거지 왕자, 예, 거지의 쌍둥이에서 바뀌어쳐갖고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가 돼서, 예, 호두를 까먹으려고 그러는데 호두가 닥닥해서 까먹을 게 없어요. 단단한 게 없으니까 쇳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톡톡 치니까 잘 깨져. 야, 이거 좋다 그래갖고 그거를 딱 그 감옥 저기 철 거기 놔뒀잖아요. 이거 뚜껑 열고 이렇게 뭐죠? 기사 거기다요. 그게 뭐였어요? 옥새요, 옥새. 국세, 나라의 법을 제정할 때 찍는 그거요. 전 그거 그 예화가요 너무 너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나라의 일을 결정해야 될 그 국세를 손에 주어졌는데 그거 갖고 자기 호독 까먹는 데만 쓰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자꾸 반성돼요. 아, 요 호독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호독 까먹는 데 지금 쓰고 있어요.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권세, 그 도장이 있어야 이 법이 나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근육 주세요 이랬냐고요. 그 십자가에서도 아프지 않고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겠냐고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부어지는데 주님 내가 이 진노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진짜 제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하겠으면 이거보다 예수님의 기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나라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이걸 듣고 나서요 이거다 이랬을 것 같으세요? 제가 대만에 두 번째 갔을 때요 마음속에 확 오는데 딱 오는 순간 제 반응이 뭐냐, 이거 기도하면 안 돼, 이거 기도했다가 내가 난리 나겠는데 제가 기도 안 하고 뒤로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 확실한 거예요. 지금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 하나님 친 너무 확실한 거예요. 말씀 속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들 20명 데리고 갔거든요. 그분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딱 듣는 순간 막 부담이 확 오는데 뒤로 빠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도 못해요. 이거 기도 못해요. 제 마음속에 왜 못하냐 하세요. 제가 뭔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궁핍한 답이 하나 뜨 걸로 왔는데 지금 이거 제가 하면요 분명히 저 혼자 될 거예요. 예. 분명히 저 혼자 될 거예요. 제가 저 혼자 돼본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상처와 이 주의 뜻이다 그러고 앞서서 야 같이 가자서 와 가고 와 갔는데 보니까 혼자야. 이랬던 몇 번의 경험이 있어서 이 주님의 뜻 맞아요. 그런데 이거 이 뜻 앞에 내가 딱 오케이 주님 이겁니다 라고 했다가는 또 그런 일이 나타날 게 뻔한 거예요. 너무 100% 확신하는. 그래갖고 뒤로 빠져갔고요.
주님 나 기도 안 해요. 기도 못 해요. 기도 안 해요. 절대 기도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혼자 되면 어떡하라고요. 못 해요. 못 해요. 이러고 지금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돼. 나 기도 안 해요. 안 해요. 막 기도했다면 어떡하라고요. 기도 못 해요. 이러면서 제 입을 막으면서 나중에 나 혼자 되면 어떡하자고.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 제 마음속에 또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십자가에 누가 같이 있었냐. 십자가에 누가 같이 있었냐.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혼자였어. 그 좌편 우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 있었던 게 아니고 강도들이 달려 있었어. 나도 혼자였다. 그리고 이 일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혼자 가는 길인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제가 아멘 했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못해요. 그래도 못해요. 그래서 대만에서 괜히 의자 뻥 차고 뒤에서 이걸 왜 나한테 맡기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다 해내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네가 너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기도하라. 그럴 때 내가 이루리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냐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하다 보면 혼자 될 거 뻔해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믿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어요? 왜 하나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에요. 왜 영적 전쟁 가운데 져요? 손이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지기 때문에 손이 내려간 게 아니고요. 손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기 때문에 바쁜 일에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 끌려다니고 휩쓸려다니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시험에 들게 돼요. 베드로가 결국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이 뜻을 이루시옵소서. 천사가 와서 도와요. 그가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천사들이 와서 도와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돕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뿐이에요. 그 구원은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구원의 대가를 치르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사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편에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롭고 산 길을 내신 거죠. 메시아의 기도는 기도를 세게 했느냐 약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상처가 올라오고 아픔이 올라오고 육신의 욕망들이 올라올 것이. 그런데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죽이며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